안녕하십니까, 강영철입니다. 지금 제가 한 거의 3주째 다이빙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몸에서 심각한 그런 질소 결핍증이 나타나면서 입맛도 없어지고, 화장실도 자주 가게 되고, 빨리, 깊이 한번 다이빙을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정한 주제는 딥 스탑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미 그 내용을 알고 있고, 또 테크니컬 다이빙 부분에서는 거의 필수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성의 어떤 절차 중에 하나입니다. 또 많은 분들은 그 레크레이션 다이빙에서도 이 딥스탑을 즐겨하고 있고, 또한 컴퓨터도 이제 그 상성 절차에 딥스탑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서 나오는 그런 컴퓨터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딥스탑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좀 정확하게 알고 하든지 안 하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나름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딥스탑은 그 딥스탑을 고안해서 처음 실행을 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라하고 있는 이 이름이 리차드 파일입니다. 이 사람이 고안했다고 해서 파일 스톱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하고, 또 딥스탑의 어떤 의미, 그 다이빙에 미치는 의미, 그 다음에 과연 이 딥스톱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냐, 뭐안 해도 되는 거냐, 이런 그 이것이 벌써 90년대부터 지금 거의 30년째 말이 이어지고 있어서 현재 나와 있는 어떤 결론 뭐 이런 걸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딥스톱은 그 이분이 이름이 리차드 L. 파일이고요. 그 하와이 출신의 미국인입니다. 그 해양 의류학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영어를 한번 읽어보면 참 어렵습니다. ichthyologist 이렇게 읽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만들죠? 이 사람이 1990년 중순, 그다음에 중순에서 후반으로 넘어가는 7년, 6년 그때쯤 개인적인 어떤 경험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이분은 심해 의류를 채취해서 사실 굉장히 많은 새로운 어종을 직접 발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그 깊은 수심, 즉 50에서 한 70m 정도의 수심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신종 의류를 채취를 합니다. 해서 이제 그것을 데리고 수면에 올라오다 보니까 이 의류들이 자꾸 불에가 터지면서 그 채취 실패를 하고 해서 그 어느 날부터 이제 어느 정도 수심에서 올라와서는 또 불에를 그 터뜨려주고 공기를 빼주고 또 조금 올라와서 또 빼주고 하는 어떤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근데 본인이 의류를 하나도 채취 못한 날은 그냥 일반적인 상성 절차를 따라서 상성을 했고, 의류를 채취한 날은 그거를 터뜨리기 위해서 어떤 수심에서 약간의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근데 그두 번의 프로필을 자기가 비교를 해봤는데, 이 피로도가 그
중간에서 한번 혹은 두번 이렇게 정지를 했다가 올라올 때, 만성 다이빙 이후 피로 증후군이 완연히 좋아지는 것을 느끼고, 이분이 이때부터 본인이 그렇게 시행하면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소문을 내기 시작했고, 이것이 어떤 이 딥스톱이라고 하는 행위의 과학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지기 전에 벌써 이 딥스톱은 테크니컬 다이빙계에서 거의 정설처럼 받아들여져서 지금도 시행하고 있는 그것이 딥스톱입니다. 그래서 서양인들은 파일스톱이라고 많이 합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마치 안전정지 5미터 수심에서의 3분 정지가 어떤 과학적인 뒷받침을 하고 한건 아니거든요. 처음 할때 사람들이 우연히 그냥 올라오는 것보다 거기서 조금 시간을 보내고 오는 것이 더 다이빙 후에 피로도가 덜하더라. 뭐 이런 걸로 시작해서 관습적으로 시행되다가 지금은 그것이 과학적인 뒷받침이 다 되었습니다. 뭐 여러 사람이 제가 세입 안전정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그 논문을 발표했던 몇 사람의 이름도 제가 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딥스톱은 말하자면 이런 저희들이 어떤 수심에서 예를 들게요. 60m 수심에서 30분 동안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그 나름의 어떤 소프트웨어를 돌려가지고 상승 프로필을 이제 추출을 하죠. 그래서 크기에 따라서 쭉 올라오고 우리가 대부분 수심에서 첫 감압 정지를 뭐 21m 정도에서부터 한다고 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그 21m 오기 전에 벌써 이런 그몇 번의 스톱을 해서 여기 보면 21m에서 세 번째 딥스톱 혹은 파일스톱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여기서부터 대부분의 감압 정지가 시작됩니다. 결국은 정지는 정지인데 이전에 하던 거나 혹은 그 프로그램이 알려주는 어떤 상승 프로필에서 약간의 변화를 주게 됩니다. 테크니컬 레벨에 이르면 우리가 레크레이션만 보시죠. 레크레이션에서는 대부분 다이빙이 우리가 30m를 간다면 이렇게 30m에서 쭉 상승 속도를 지키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5m에서 3분 정도 안전정지를 하고 다시 올라오죠. 그런데 파일스톱을 적용을 하면 30m에서 다이빙한 사람이라면 쭉 올라와서 어느 정도 수심에서 잠깐 정지했다가 또 올라와서 잠깐 정지하고 해서 5m에서 다시 3분 정지를 하게 되는 상승 속도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딥스톱을 하는 수심 혹은 딥스톱을 하는 시간은 잠수 시간 혹은 잠수 수심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지금 적용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딥스톱 혹은 파일스톱이라고 정식으로 명명을 하기 위해서는 가스 제거는 될수 있는 충분히 얕으면서도 기포 생성을 줄일 수 있게끔 또 충분하게 깊은 수심이 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재는 나름 테크니컬에서 혹은 레크레이션에서 어떤 식으로 하라고 나와 있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다이빙이 깊고 깊을수록 당연히 딥스톱의 수심도 깊어질 겁니다. 소프트웨어나 컴퓨터들이 이미 출시되어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테크니컬 다이빙의 경우는 저는 테크니컬 다이빙을 그렇게 깊이 못 들어가 봤습니다. 제가 배웠던 과정에서는 제가 56m까지밖에 안 가봤습니다.
어쨌든 이때 딥스톱은 내가 가장 깊이 들어간 수심의 절대압의 80%를 첫 번째 딥스톱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딥스톱 한 다음에 거기를 또 절대압으로 잡고 그 다음 수심은 그 절대압의 다시 80%가 되는 그런 수심을 정합니다. 하다 보면 우리가 절대압의 80%로 가면 수심을 놓고 보면 약75% 정도에서 계속 끊겨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번 딥스톱을 할 때는 2 내지 3분, 그냥 2.5분이라고 딱 잘라버리는 그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레크레이션은 어떤가 한번 볼게요. 그 택에서 80%를 잡으면 레크레이션은 절대압의 75%를 잡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35m에서 다이빙 했으면요. 아 미안합니다. 30m에서 했다고 가정하면 4기압이고 그것이 75%라면 3기압이 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30m에서 만약에 다이빙 했다면 첫 딥스톱은 20m에서 하게 됩니다. 이것은 해보면 대부분 수심에서는 수심의 약50%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30m 정도 해보면 사실 15m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약간의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15m 혹은 20m 이렇게 시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레크레이션에서도 우리가 2 내지 3분 동안 길게 하느냐, 이것은 구원하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만약에 내가 30m에서 무감압 한계인 20분에 근접을 했는 사람이라면 한 2, 3분 하는 게 좋겠죠. 그렇지 않고 한 15분 정도 하고 그때부터 상승을 시작하는 분이라면 그냥 한 1분에서 2분 정도 해도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한다고 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물론 많은 분들이 각기 다른 프로필의 다이빙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대부분 레크레이션 다이빙에서는 최대 수심에서 어느 정도 다이빙을 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올라오면서 그 수심을 점차점차 얕게 타면서 다중수심 다이빙을 하게 되면 거의 모든 다이빙에서 이것이 저절로 적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 또 미니멈 데코 다이브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다이빙 프로필이 있죠. 이것은 예를 들면 분당 9m 혹은 분당 18m가 아닌 거의 분당 3m 속도로 점수까지 쭉 올라오는 것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택 쪽으로 가까이 가야지 설명이 되는 그런 부분이어서 그냥 소개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딥스톱이 정말 다이빙 후의 피로 혹은 감압병의 빈도를 줄여주느냐? 이것이 이미 많이 다양하게 거의 대부분에서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니두라고 하는 미국 그 해군의 실험 잠수 부대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마루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은 실제의 젊고 건강한 남성들을 이용해서 물론 volunteer를 대상으로 어떤 다이빙 프로필에 대한 그 실험 잠수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잠수의 특징은 적어도 최소한 현재 정해져 있는 무감압 한계라든지 그다음 감압 정지를 하는 어떤 프로필 같은 것을 절대로 어기지 않고 다 안전이 확보되어 있는 레벨 안에서 할수 있는 실험 다이빙을 합니다. 그래서 약 400회의 다이빙을 공기로 했고요. 수심은 52m를 최대로 했었고, 거기서 30분 동안 다이빙 한 다음에 상승을 그 감압 정지를 하면서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다이버들에게 똑같은 감압 시간을 적용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400회의 다이빙 중에서 200회는 딥스톱을 시행했습니다. 200회는 딥스톱을 시행하지 않고 상승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다이빙 끝나고 나면 딥스톱이 정말 효과가 있다면 당연히 딥스톱을 한 팀에서 감압병 증상이 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나 결과는 반대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지금 하고 있는 어떤 딥스톱 개념이 실험적으로 유효하다는 결론하에 다들 하고는 있는데 사실 과학적인 뚜렷한 증명은 아직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지 마십시오는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안전정지가 과학적으로 증명되는데 세월이 굉장히 많이 걸렸습니다. 그처럼 딥스톱도 지금도 이런 것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또이 실험을 제가 소개를 했던 이유는 이거는 반대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과 또 반대가 되는 실험이나 실험 다이빙이나 혹은 챔버 다이빙을 한또 그런 보고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딥스톱의 의미는 어떨까요? 과연 우리가 딥스톱을 꼭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시중에는 이미 딥스톱을 적용한 컴퓨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사용하는 컴퓨터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죠.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과학적인 연구만을 놓고 보면 아직까지도 지금 딥스톱이 시작된 지가 이제 30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딥스톱의 이점이 분명하다고 증명하는 데이터가 부족합니다.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특히 레크레이션 다이빙에서는 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현장에서는 많은 혹은 거의 대부분 혹은 모든 텍 다이버들이 인정하고 시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과연 결론이라는 게날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지금까지 찾아본 문헌에서 나와 있는 어떤 결론적인 이야기들을 모아보면 그 유명한 피터 베넷 같은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시비할 이유가 없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고 마치 안전정지처럼 광범위하게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하면 된다. 그래서 지금 테크니컬 다이빙 혹은 아주 딥 다이빙에서는 하는 게 좋겠다가 결론입니다. 그런가 하면 레크레이션 다이빙에서는 하고 싶으면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필요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것은 뭐 제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아닙니다. 레크리에이션에서 무감한계를 지키고 상승 속도를 지키고 안전정지를 하고 하는 어떤 아주 정상적인 프로필을 레크리에이션 다이빙에서는 굳이 딥스톱 한다고 상승 속도를 더 늦출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 딥스톱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는 방법이요. 그 테크니컬에서는 80%, 레크리에이션은 75%의 절대압의 수심을 지킵니다. 그 다음에 그 하는 방법이었고요. 그 의미는 아직은 과학적인 뚜렷한 증거가 좀 부족은 하지만 분명히 경험에 의해서 이것은 효과가 있다고 다들 믿고 있고 지금 시행하고 있다. 그래서 레크리에이션 할때 저는 지금 안 합니다. 저는 레크리에이션 하면서도 집사람하고 두 사람 거의 그 잠깐 소개시켜줬던 그 미니멈 데코라고 이게 그냥 분당 5미터가 아니고 거의 분당 3미터 정도에 해당되는 굉장히 느린 상승 속도를 적용해서 다이빙을 하고 있습니다. 딥스톱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혹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